육합을 정합니다. 육합을 증명한다. 자, 그 사주에 자가 있으면, 이 자가 강하면 뭘 하고 합을 하냐면, 축토하고 합을 하냐면, 강한. 그럼 결국은 뭐냐면, 축이 있으면 결국은 육합에서 자수화를 하고. 그래서 내 사주에 자자가 많이 있으면 축생하고도 이게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사주에 축이 두 개 있으면 자생하고도 인연이다. 이런 얘기. 자, 인 두 개 있어. 인. 그러면 뭐냐, 인의 해수하고 인연이 되겠죠. 해가 두 개 있으면 결국은 인생하고도 인연이 되겠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진징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유생하고 인연이 되고, 그죠? 유유가 두 개 있으면 결국은 진생하고도 인연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사가 있으면 신생하고 인연이 되고, 신이 두 개 있으면 결국은 또 사화를 끌어들인다. 이게 사생 인연이겠다. 자, 오가 두 개 있으면 미생 인연이 되고, 미미가 두 개 있으면, 그쵸? 오생이 인연이 된다. 또 하나 더 있죠? 묘가 두 개 있으면 술생이 인연이 되고, 술이 두 개 있는 사람은 묘생이 인연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거룩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남자 사주의 정제, 편제가 혼잡한 경우, 또 여자 사주의 관사 혼자, 그죠? 이거는 하나를 정리해주는 청간이 됐던 청간이 인연이다. 이건 띠하고 상관없어요. 청간만 따집니다. 청간만. 자, 예를 들어서 정묘의 갑진에 임진에 병고 이렇다 싶습니다. 자, 임수가 이게 정제인데 정편이 혼합됐어요. 편제. 이럴 경우에는 언제 결혼하냐 물어보면 정편제가 혼자리 하나 정리될 때 결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년에 결혼할 수도 있고요, 신년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을 해서 하나 정리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으로 결혼 연도도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지만, 또 인연은 어떻게 보느냐, 임수도 인연이 되고, 청간 임수도 인연이 되고, 신금도 인연이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추정할 수 있겠다. 자,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야. 여자 사주도. 자, 계유. 신청묘, 임진, 임인. 자, 간사 혼자 봤습니다. 이거는 정간이고 계수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간사 혼자를 정리됐다고 봐도 돼요. 정리됐다고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남겨두려면 무생이 인연이 된다. 이렇게 무게합해가지고 묶어서 편간을 정리합니다. 자, 지장 간에 재승이 있는 경우, 지장 간에 정관이 있는 경우, 아까는 계곡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요, 지장 간에 있는 게 그대로 투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투출. 자, 임수일간이 진,
우토일관이 진토의 남자일 경우에 계수를 쓰자고 하는데, 그러면 진술 중에 중할 때 계수를 써놓을 수도 있지만, 청간으로 그냥 계수가 왔을 때도 써놓는다. 계수가 왔을 때도 지장 안에 있는 이 계수를 그대로 투출해서 써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일관이 술토에 오로지 신금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청간으로 신이 있는 사람과 청간, 신년, 반드시 일주와 일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신이 있는, 신사생이라든가, 그죠? 신묘생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또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일간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신일간의 경우는 정간으로 임년이 오는 사람, 해수가 오는 사람, 정간으로 개수가 오는 사람, 자수가 오는 사람, 이 사람과 또 인연이 됩니다. 또 이때도 결혼을 해요. 이때. 자, 신인과는 남녀 불문하고 일개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해자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타로 보면 공망이 같아도 인연이다. 같은 순중입니다. 같은 순중. 자, 두 번째는 암합도 인연이다. 명암만 인연이다. 암합도 인연이다. 명암만 인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시주와 동일한 상대 연주도 인연이다.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을기인도 인연이다. 자,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은 천을기인이 충비인데, 그러면 축생 미생도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 또 남자는 여자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불문하고 이와 같이 천을기인이 상대 연지에 있을 때, 천을기인이 상대 연지에 있을 때, 나의 천을기인이 상대 연지에 있다. 그거는 그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천을기인이 내 것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이나 내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이나 육친이 상대의 연주에 있는 경우 자, 예를 기토일간이 간목이 정관인데 여자의 경우 이 정관이 없어, 내 사주에. 없을 경우에는 상대편 갑신이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가 더, 한두 개가라도 맞아떨어진다. 그럼 그 사람과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나 일주와 상대편 연주를 비교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또, 나의 일주와 상대편 일주하고도 비교해서 이왕이면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다. 대체적으로, 지지는요, 자,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가 갑자생 여자 병자일주가 남자 갑자생을 만났다. 이럴 경우에는 나의 정관이 그대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전이고,
또 위에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인성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성 그 다음에 박학 다시 간 면을 면에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병자일주가 경술 생각으로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자술이 이제 암합했어요. 이것도 인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좋아하게 되느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재성이잖아요. 이 사람이 돈에 좀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자 사주의 개의 일주인데, 자, 경자신과의 관계를 보자. 경자신과의 관계를 보면, 이 개수는 자기의 근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뭘 때문에 반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개수는 여기서 증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학식, 아까 얘기했죠? 예술성, 박학다시 이런 면에 또 다른 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제가 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 부분들 중에서 좀 확실한 거,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좀 확실한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하고 부모님께 인사하러 데리고 갈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자친구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사람 사주를 뽑아가지고 서로의 인연이 깊다 하면은 강력하게 가셔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꼭 결혼에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자, 오늘은 인연, 그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